HB님 지붕에 올라갈 HB미터 쳐야겠네. 아, 여기 지금 기둥을 위로 좀 더 올린대, 높게 지기 위해서. 그래가지고 지금 요만큼 더 위로 올려놨어요, 기둥을. 우리는 못 봤구나. 천장을 좀 더 높게 주문을 했더니만 이렇게 지금 작업을 또 한다네. 뭐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틀 사이에 지금 여기를 다 메꿨어요. 반은 반? 3분의 1, 3분의 2 정도? 트럭은 25개의 트럭이 들어왔다고 그러고, 이제 이쪽만 또 메꾸면 돼요. 저 플라스틱 똥으로 3명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. 새로운 나무 사왔어요. 제가 그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전기톱 같은 걸 안 쓰냐 그러니까, 인건비도 인건비고 뭐 장비도 비싸지만은 전기세가 비싸서 못 쓴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파워가 좀 강한 전기라든가 이런 걸 좀 쓰고 나면은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 인건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하더라고. 물론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거는 전기도 사용하고 장비도 사용하는데, 이런 작은 것들, 작은 건축들은 사람 수로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아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나왔어요. 제가 필요하면 장비를 좀 사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, 너무 그러니까 장비는 문제가 아니라 전기세하고 나중에 그 전기세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손도 다 한 단계. 되게 저 사람도 뚱뚱해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가네.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어요. 이렇게 얼키설키 이렇게 해놨냐고. 저걸 보면 이유를 아시겠죠. 한국 같았으면 저거 아시바 놓고 천천히 올라가서 작업을 할 텐데. 아, 대단해, 저런 거 보면. 이렇게 이제 나무로 또 박아놓고.
어? 네. 내는 거지 인사해. 응? 빵. 뭐라고? 빵. 빵? Inside the basket. 어, basket. 빵. 빵? 빵. Bread. Deliver in Sari Sari store. 아. Gamay gamay siya, di ba? You know, in plastic bag they put 6 pieces. Different kinds of bread. I think we coming here before. We checking land. No, 안 돼? 아, 또 합비탄한. 뭐 먹을 수 있나, 저? 커피 and food. 추천 없지. 여기다 놓고 여기서 카메라 찍고 할까? 그냥 여기서 먹고 나서. 이거는 지금 아포 중간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.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휴게 잠깐 쉬었다 먹고 가는 곳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길, 그리고 차가 들어오는 길이 따로따로 있어요. 물론 오토바이라고 해봤자 스쿠터 개념인 것 같은데. 어, 배고픈데 빨리 안 나온다, 밥이. 뭐라고? Yarabun, let's eat halo halo. Philippine bean soup. 이리로 가면 어디래? 베리파이 이나와이안. 거기 어디? 모로 낙다바오 에리아. 번살람? 아니요, 번살람. 번살람 델소리오고 나바오 델소. 가봐. 그럼 이렇게 가서. 아, 알았어.